자, 그러면 서동주 씨, 네네. 준비됐나요? 네, 준비됐습니다. 본격적으로 네.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첫 번째 영어 가사부터 그거 sing. 네, 첫 번째 가사입니다. How is your day going without me? 어? 나한테 언제 돌아오니 너? 어? How is your day? 아, going 때문에. Going. Yeah. How is your day going without me? 나 없이 너의 하루는 어떻게 흘러가고 있니? 이런. 잘못 데려왔습니다. 잘못 데려왔습니다. 우리 실패했습니다. 이러면 안 되는 거죠. 너무 잘 맞추면 안 되는 거죠. 너무 잘했는데 진짜? 너무 다 맞추잖아 그러면. 아 그럼 안 되는 근데 거예요? 괜찮아요. 아니에요. 괜찮아요. 잘할 수 있지. 솔직하게 듣고 해주세요. 사실 샘디는 무슨 노래인지 아직도 모르겠어요. 아 저 알겠어요. 저 어떻게 하는지 알겠어요. 네네 알겠습니다. 네. 그럼 두 번째 가사를 한번 드려보도록 네. 할게요. I can handle your bragging and even complaining. If that is for you. 나 핸드밖에 못 들었어. 나 너에게 컴플레인 걸고 싶다 이런 뭐라고요? 컴플레인이 있었나요? 어 있었어요. 네. Complaining. 어 bragging and complaining. 아 그러면 손을 들고 핸드가 있잖아. 손을 들고 컴플레인을 걸었다. I can handle your bragging. Bragging. Bragging이 네. 뭐예요? 아. Bragging. Bragging이 like, 벌레 oh, 같은. I'm so pretty. Like I'm so good. I'm so rich. 어 난 이뻐. 나 부자. 자랑. 자랑. That's bragging. That's boasting, bragging. 자랑하는 걸 컴플레인을 걸고 싶다라는 그런 그 컴플레인이 어? 그 제가 저희가 생각하는 그 컴플레인 뜻이 맞나요? 맞습니다. 오! Because I love you so much, I can handle your bragging and complaining. 그러나? 아. If that's for you. 왜냐면 나는 네. 너를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네. Yes. 어, 너가 자랑하는 것들을 하는 얘기 같은데 그런 것들이 좀 아 일단 넘어갑시다. 네. 세 번째 가사입니다. I just wanna be your bed in your room for a day. 아, 베드룸 침대. 아, 어. 너 침대 너 안방에 하루 정도 내가 있어 보고 싶다. 어, 그러면 어, 하루 어, 아닌데 어, 다시 한번 해. 좀 알 것 같아요. I just wanna be your bed. 아, 어, your 너의 bed? 너의 침대. In your room. 너 방 안에 있는 침대. 어, 하루만 네 방에 침대. I wanna be. 어, 근데 그거는 your bed. 그거는 맨 앞에 나와야 되는 가사인데? 일단 어 이거네요. For a day. For a day. 하루만 네 방 침대 yes. 밑에 들어가서 그 범죄입니다. 그거는 안 돼. 영화 도어락입니다. 들어가서 그거는. 있는 너를 좀 컴플레인을 걸고 싶다. 어, 오 일단 넘어갈게요. 네. 대충 짝짝이 분들 듣고 있죠? 네. 근데 방금 건 토시오였어요. 토시오. 지금 생긴 것도 약간 토시오처럼 생기셔가지고 그러면 안 된다는 얘기죠. 자, 네. 그다음. 네. 그 끝이고요. 제가 이제 마지막 끝이에요? 힌트는 제가 노래 그 멜로디를 실어서 영어 가사를 이제 노래를 불러 드릴 거예요. 오, 그래요? 아~ 그럼 이제 맞춰 보시면 됩니다. 네네네. 이게 굉장히 방해꾼이거든요. 이 아니, 노래가 굉장히 방해꾼인데. 방해꾼 아니죠. 도움이죠. 다음 노래 한번 들어보겠습니다. 네. 네. 첫 번째 가사입니다. 네. How is your day? 뭐 하시는 going 거예요? Without me. 왜? 정답 타령. 아니 지금 오토튠을 걸어주신 게 아니죠? 아니 오토튠 아니야. 아니에요? 아니에요 이게. 아, 밤바야. 어 이거 정답. 터키 아이스크림. 어떻게? 한번만 더 불러주세요. 두 번째 가사 불러드릴게요. 네? I can listen. I can handle your bragging and even planning. 방금 어떻게 여덟 번 꺾였냐고. 이분 이렇게 여덟 번이 꺾였냐고요 방금. 아니 재율 씨 그렇게 안 봤는데 아니, 지금 선민 씨보다 더 심하네. 이미 여덟 번 꺾였대. 아니 근데 저도 들었거든요. 이게? 한 단어에서 말이죠. 그러니까요. 와 이게 정답이 뭔지 우리 짝짝이 분들이 아신다면요 제목을 보내주시면 됩니다. 네? 와 지금 너무 더운데. 자 그럼 마지막 줄도 노래 한번 더. 여러분들이 원하셔서 지금 방해가 너무 되긴 하는데 노래 마지막도 한번 불러주세요. 에? 오케이. I just wanna be your bed in your room for a day. Oh baby. Oh baby. 다 나왔다. 맞네. 어, 잘했네. 자 여기까지입니다. 아, 네. 자 그러면은 너무 힌트 곡